올려주겠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G5. 문장 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카드 200, 160.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쵸. This weekend. 그랬더니 I don't have any plans. Why? Why? I don't have any plans. Why? 그랬더니 예. 제가 드렸죠. Do you want to get together? Do you want to get together? Do you want to get together? On Saturday. On Saturday. On Saturday. Sure. Sure. What do you want to do? 그렇지. What do you want to do? 뭐라고?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Hey,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Do you want to? 뭐 좋아. 맞다고요? 맞아요? 맞진 않은데 그렇게 해도 돼. 오케이, 이거 전번부터 계속 안 됐어 이거. How about playing frisbee? How about playing frisbee? 뭐라고요? How about playing frisbee? How about playing frisbee? 그다음에 어디서? At the park. At the park. 자, 이거 중요한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야. 제안하는 표현. 뭐뭐 하는 것 어떻겠니? How about doing? How about playing? 먹는 거 어떻겠니? How about eating? 가는 거 어떻겠니? How about going? 뭐뭐 하는 것 어떻겠니? 해야 되니까 뭐뭐 하다 어떻겠니야? 뭐뭐 하는 것 어떻겠니야? 또 내가 뒤돌아볼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 저기 뒤에 호랑이나 사자나 공룡이 나타났더라 그랬지? 민주가 나타났을 때 뒤로 돌아보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프리즈비하고 노는 게 어떻겠니? Frisbee. How about playing frisbee? At the park? 그랬더니 Sounds. Sounds great. Sounds great. 하다시에 S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I'll be there. For sure. For sure. 오케이. 그래서 설명은 지난 시간에 다 드렸어요.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당연히 설명이 중요한 거예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계획 말하기라 했어. be, going to.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뭐 frisbee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 am going to play frisbee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계획 묻고 답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뭘 원하는지 묻고 싶을 때 do you want to 뒤에 또 하다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무슨 뜻이라 했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Do you want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 하는 것을 원하는지 묻는 거. Do you want to?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먹고 싶니? 너 이거 먹고 싶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겠어? Do you want to eat this? 하겠죠? 그렇죠? 응? 응? Do you want to eat this? 너 이거 먹고 싶니? 뭐 이런 뜻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틀리고 있는 거 How about 뒤에 하다시에 ing 붙인 거 뭐뭐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 어떻겠니? 오케이. 그래서 저 전번에도 틀리고 이번에 틀린 게 많아요. 근데 그때 틀려드려도 오케이. 이거보다는 더 늘어야지 몇 번째 하는 건데 두 번째 하는 건데요? 네. 두 번째 하는 거면 쭉 얘기할 수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뭐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힘내세요.